한층 따뜻해진 날씨가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봄꽃이 피는 시기가 점점 빨라진다고 합니다. 봄꽃 볼 생각에 설레기만 했는데 이게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이죠. 우리 지구와 환경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작은 것부터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책, 인생 책책, 책 비싸,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지한입니다. 이지한 작가님, 아는 척 책방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의 아는 척 책방은요.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작품입니다. 노인과 바다와 쌍두마차죠. 아, 이거 못지않게 대표작으로 뽑히는 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책인데요. 무기여 자리거라입니다. 노래잖아요. 네. 그녀 내게 이 한마디 남겨놓고서 주머니 꺼나 같은 무기들과 자리 쓰라고. 네. 우리 인생책방 공식 싱어입니다. 매번 노래를 하시네요. 인생책방 가수잖아요. 네. 이 노래가 제목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럼요. 네. 근데 이런 연관도 있어요. 이거랑 나쁜 남자를 많이 만나게 된 여자의 이야기. 맞아, 맞아. 네. 다섯 명인가 만나죠. 네, 네, 네. 그 이별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이 해밍웨이 무기여 자리거라도 대표적인 반전소설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또 사랑소설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무기여 자리거라, 그러니까 안녕 인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쟁이 좀 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제목 자체가 중의적인 게 사실은 이거는 영어 제목으로 봐야 돼요. 무기여 자리거라 그러면 무기야 자리 써라 난 간다 뭐 이런 거라면 네네네. 영어 제목은 A Farewell to Arms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Arms가 네. 무기라는 뜻도 있지만 네. 두 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중의적으로 무기여 안녕도 있지만 이게 주인공이 프레드릭 헨리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과 사랑에 빠진 연인이 캐서린인데 캐서린이 안아주던 이 그 연인과의 네네네네. 그것도 이제 안녕이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배경이 그냥 전쟁일 뿐이지 실제로는 연인들이 만나서 어쩔 수 없이 비극적으로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기고 있다라고 말하고요. 해밍웨이는 이 소설을 이것은 나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어요.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이면 이거 비극적으로 끝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 맞습니다. 이게 그 좀 비극적으로 끝나는 이야기인데 네. 그 줄거리를 아는 척 포인트 두 번째로 좀 알려드릴게요. 네. 주인공이 이탈리아군에 있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 이탈리아 전쟁에 참여를 한 거죠. 아. 구급차 운전병을 지휘하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미국 사람이 굳이 여기에 참여했는지는 이유는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쟁을 할 때 굉장한 확신, 헌신, 애국심 이런 게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주인공이 그 부상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군 병원에서 간호보조사인 캐서린을 만나서 연인으로 발전하는데 부상을 당하고 또 밀라노로 후송 가게 되는데 네. 거기 또 캐서린이 따라와요. 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임신까지 한 상태에서 전장으로 돌아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탈리아군이 퇴각할 때 프레드릭이 전선에서 이탈을 하게 되고요. 둘이 만나서 스위스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스위스에서 나름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가 이 캐서린이 출산 도중에 아이도 그리고 산모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드릭이 홀로 병원을 나와서 가는 장면으로 끝나요. 이야, 그러니까 정말 참혹한 전쟁 통해서 이제 막 행복을 맛보려고 하는데 네.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프레드릭 입장에서는 캐서린이 정말 유일한 희망이었을 텐데 그렇게 아이와 함께 죽게 돼서 너무 좌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레드릭의 슬픔이 드러난 마지막 구절이 있거든요. 이게 세계 문학에 남는 명문으로 뽑히고 있고요. 실제로 이 문장을 해밍웨이가 쓸 때요. 수백 번을 고쳐 써가지고 이 문장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제가 이거 좀 읽어드리면 간호사들을 내보내고 문을 닫고 전등을 꺼보아도 아무 소용없었다. 마치 조각상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잠시 후 나는 병실 밖으로 나왔고 병원을 뒤로 한 채 비를 맞으며 호텔을 향해 걸어갔다. 자, 무기여 자리꺼라. 이 소설이 실제로 헤밍웨이가 겪은 전쟁을 모티브로 했다고 들었어요. 헤밍웨이가 미국에서는 마초의 아이콘 같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전쟁에 참여를 하는데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어요. 네. 미국에 참여를 하는데 참여하는 이유가 미국에서 이런 쇼를 경험해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쇼를 경험해보기 위해서 참여하겠어. 이렇게 이야. 참여를 해요. 지원을 했는데 네. 시력이 나빠가지고 군인을 뽑히진 않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운전병, 적십자사의 앰뷸런스 운전수 모집에 지원을 해서 결국 전쟁에 가게 돼요. 그렇게라도 갔네요. 네. 근데 거의 가자마자 부상을 당해요. 그러면서 보는 어떤 전쟁이라는 게 총 쏘고 이런 게 멋있어 보이는 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과 현실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런 다른 현실이 바로 이 무기여 자리꺼라에 투영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반전 소설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과 그 전쟁 자체와 그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네. 여기서 우리 세 번째 아는 척 포인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소설에서는요, 영웅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뭐 애국심, 헌신, 조국을 위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부상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부상도 뭐냐 하면 전투 중에 막 총 쏘다 그런 게 아니라 후방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당한 부상이거든요. 이 주변에서요, 보고에 살을 붙이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실버 훈장을 타게 해요. 그 주인공의 부대원들도 하나둘씩 죽게 되는데 이게 또 적군과의 어떤 교전에서 죽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아군의 오인 사격으로 죽게 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영웅적인 모습이 거의 하나도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나쁘다라고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현실들을 그대로 담담하게 묘사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그 군인들끼리 나누는 상스러운 대화도 그대로 묘사를 했습니다.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전쟁에 대한 이런 그 우리 좀 날것 그대로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억지로 전쟁이 나쁜 거야 이렇게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다 보니까 저절로 알게 되는 그래서 이게 좀 한 단계 위 고수의 소설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전쟁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얼마나 파괴적인지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사실 요즘 지구촌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자, 오늘 아는 척 책방 무기여 자리꺼라 만나봤습니다. 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입니다. 요즘 그야말로 케이팝이 대세죠. 자,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케이팝과 팬덤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이야기 풀어주실 분입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엔터테인먼트 경영과 심희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워낙 K-POP 노래들 좋아하니까. 아티스트뿐만이 아니라 제작 시스템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심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일본 방송인가요? 직접 취재를 하고 있다면서요. 최근에 이제 NHK에서 네. 굉장히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입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입시? 세계 유명한 대학의 입시 면접을 모의 체험하면서. 우와, 재밌겠네요. 재밌어요. 네. 웃음도 주고.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지금 현재 미국은 네. 하버드 대학교, 스탠포드, MIT 명문대학을 다 네. 이미 투어를 했고요. 네. 한국은 딱 대학 두 군데를 지금 선정을 했거든요. 네. 서울대학과 제가 근무하고 있는 동아방송에서. 오, 진짜요? 대박이죠. 와, 대박이다, 진짜. 서울대학은 일본에서 왜 선택했는지 딱 감이 오죠. 네, 그냥 최고의 대학이니까. 그렇죠. 네. 저희 학교는 사실 스카이대학도 아니고 결이 좀 다르잖아요. 네. 일본 NHK에서 왜 동아방송예술대학을 선정했을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해요. 저 같은 연예인들이 좀 많이 나온 학교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네, 50% 맞습니다. 근데 오늘이 주제가 K-POP이니까 K-POP의 뭐 산실?
K-POP의 시작점 이런 걸로 나오는 게 아닐까? 어우, 역시 작가님 샤프하십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 관심 가진 학과가 두 개 학과 네. 있어요. K-POP 관련된 학과인데 K-POP 기획과 비즈니스를 강의하는 엔터테인먼트 경영학과. 교수님 계신. 제가. 네네. 와, 그렇네요. 네. 또 하나의 학과는 K-POP과라고. 네. 아티스트. 춤추고 노래 부르고. 네. 실용음악과 같은 네, 그런 그렇죠. 쪽인가봐요. 일본에서 볼 때는 아, 이 학교에 K-POP DNA가 있다. 그래서 취재를 왔고요. 네네네. 제가 있는 이제 학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K-POP으로 인해서 대중문화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그 예술, 우리가 생각하는 아트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좀 뭔가 동떨어진 느낌도 있긴 해요. 대중예술 그러면 K-POP 대단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낯설아, 비금 예술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세요. 저 학교 다닐 때 그랬다니까요. 네. 그죠? 네. 우리 일상생활에 에스테틱이라는 단어 많이 쓰거든요. 들어보셨죠? 에스테틱. 예, 에스테틱. 약간 뭐 뷰티 미용 관련된 맞습니다. 샵 맞습니다. 같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술을 다루는 학문에서도 미학이라고 에스테틱을 번역해서 쓰고 있어요. 아, 미학. 미학이라고. 네, 에스테틱 미학인데요. 네. 개그를 보고 웃는 거. 네. 또 예능 드라마를 보고 재밌어하는 거 이런 감정도 예술에 원래는 포함되는데 우리가 번역함에 있어서 예술을 아름답다. 우리가 예술 그 미의 창조 이런 생각들을 네네. 가지잖아요. 개그맨 권진영 정말 웃긴다. 인생 책방 애드립 예술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네요. 예술이다. 자연스럽죠. 네. 그렇게 실생활에 사실 쓰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뭔가 예술은 근엄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용적인 예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오늘 주제 팬덤 3.0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재밌게 말씀 잘하시네요. 네. 오늘 정말 말씀 예술일 것 같아요. 나 희극인 씨 선배님인 줄 알았어요. DNA가 좀 비슷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코믹하시네. 자, 오늘 교수님께서 가져오신 인생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굉장히 가벼운 책인데요. 팬덤 문화를 다룬 팬덤 3.0입니다. 어떤 책인지 만나볼까요? 팬덤은 더 이상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다. 아이돌 그룹과 함께 탄생한 3세대 팬덤. 팬덤 3.0은 스타를 직접 만들고 키워내는 새로운 소비자, 3세대 팬덤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3세대 팬덤은 K-POP 산업과 어떻게 소통하며 진화할 것인지 팬덤 문화를 진단해봅니다. 네, 이렇게 가볍게 읽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요, 가장 핫하고 가장 트렌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팬덤 관련된 이야기예요. K-POP 대중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팬덤이라고 생각해요. 순수 예술에는 우리가 비교적 예술과 예술 작품의 어떤 중요성을 좀 둔다면 대중예술은 소비자들이 거의 그 예술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팬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선택을 했고요. 네. 굉장히 실용적으로 잘 정리된 책이에요.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팬덤 문화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팬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일단 그 의미부터 짚어볼까요? 팬덤은 합성어예요. 페너틱이란 열광자라는 뜻과 덤, 이게 전미사 세력이란 뜻. 그러니까 열광하는 세력이라는 뜻인데요. 종교에서 사용된 용어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학에 오면서 이 용어는 좀 부정적인 그 군중 심리 뭐 이런 식으로 연구되면서 좀 부정적으로 사용됐는데 20세기 후반에 대중문화가 영국, 미국 창조 산업 이렇게 얘기되면서 네. 국가 경쟁력에 굉장히 도움된다라고 전환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K-POP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이제는 팬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문화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개념입니다. 네. 정말 그 스타를 좋아하고 열광하는 문화를 말하는 건데 책을 보면요. 이 팬덤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팬덤이 1기, 2기, 3기 이렇게 네.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K-POP의 1기, 2기, 3기의 변화 방식과 비슷합니다. H.O.T. 백스키스 얘기가 네. 팬덤 1세대예요. 그때도 엄청나게 열광했잖아요. 우비와 네. 풍선.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열광은 지금 못지 않았지만 수용자로서 그냥 수동적으로 열광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팬덤 2기는 동방신기부터 네. BTS 등장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때는 온라인으로 쌍방향 소통을 했기 때문에 네. 좀 더 그때보다는 자기의 의견을 내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고 목소리 내기도 하고 네네. 우리 오빠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의견도 내기도 하고 했죠. 그때부터 눈치를 좀 기획사에 보기 시작했고요. 근데 팬덤 3기에 오면서부터는 네. 완전히 제작사의 파트너가 돼서 기획하고 홍보하고
같이 제작하는 그런 아이돌을 같이 키워가는 그런 위치에 이제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프로슈머 개념이에요. 프로듀서, 제작자죠. 컨슈머, 소비자죠.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합쳐진 제작하는 소비자라는 개념에 팬덤 3.0이 딱 맞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예전에 H.O.T. 잭스키스 막 좋아하던 그 소녀 시절에 그 오빠들의 스케줄을 알 수가 없잖아요. 홈페이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를 자주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렇게 전화번호 같은 거 있어요. 그 전화번호 하면 제가 오늘의 스케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주일 스케줄을 쭉 읊어주던 그때 기억이 나요. 속만 잘 컸다.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정말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그렇죠.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팬덤 3세대 말씀을 하셨는데 제작에 직접 참여를 하기도 하고 또 기획도 하고 이런 네. 거잖아요, 팬이. 네. 이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팬덤 3.0 그러면 BTS를 빼고 설명이 안 되잖아요. BTS. 그렇죠. BTS가 등장하면서 사실 소비자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3.0의 어떻게 보면 모델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많은 K-POP 그룹들이 네네. 벤치마킹을 하는데 네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팬과 아티스트가 같이 만들어가는 순환 경제. BTS가 보면 그 작사도 작곡도 직접 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것 때문에 너무 미친다니까요. 정말 예술가 같아요. 오빠들의, 아니 오빠가 이 조카 아니에요? 조카들의. 돈 많이 벌면 오빠죠. 동생들의 그 자라온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그들만의 이야기라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의견들을 소통을 해서 네. 다음 앨범에 참여시키고 맞아요. 팬들은 맞아요. 내 얘기가 포함되니까 좋아하고 또 팬들이 만드는 2차 영상이 또 기획사에서 참고해서 또 만들고 이게 네. 나선 모양으로 팬덤이 합쳐지면서 점점 커지는 순환 경제. 네. 그러니까 지금 K-POP 산업의 사실은 근간은 팬덤이 상당히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거를 정말 그 BTS 유니버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관이라고. 맞습니다. 네. BTS 유니버스. 두 번째는요. 한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팝의 주류 시장에서 메인이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정설이에요. 근데 네. 그게 깨졌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빌보드 차트가 생긴 게 1958년이에요. 그 이후에 영어가 아닌 한국어 또는 비영어권 언어로 빌보드 1위 한 곡이 10곡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중에 대부분은 스페인어예요. 그런데 딱 3개의 언어가 있어요. 그 외에. 이태리어 한 곡, 네. 일본어 한 곡. 한국은 세 곡이에요. 와. 이 세 곡은 누군지 알겠죠? BTS죠. 맞습니다. 이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팬들이 라디오 PD들을 섭외하고 타임스퀘어 광장에 광고하고 네, 특히 스밍 총공. 스밍 총공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아시죠? 네, 스트리밍과 총공격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막 신세대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BTS가 등장하고 한 몇 년 뒤에 되게 탑 위치에 네. 올랐는데 팬들이 참여하는 집단 어떻게 보면 번역 시스템 뭐 2개국어 3개국어 하시는 분들이 BTS 세계관 뮤직비디오 다 번역하고 실시간 댓글 번역하죠. 그걸 돈으로 환산이 안 되죠. 회사가 했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팬들이 스스로 네 팬들 스스로 하는데 그게 문화 할인 현상인데 그 언어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 팬덤의 집단 지성에 의한 번역 시스템. 그러니까 사실 지금 팬덤 3.0이 없으면 네. 오늘날의 K-POP이 존재했을까라고 그러네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다. 네. 네. 그게 생각이 나는데 제가 2016년인가에 뇌색시대 문제적 남자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어요. 네. 그때 RM이 그때 초창기 멤버였거든요. RM이. 우리 첫 번째 녹화를 하는데 그 BTS,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었죠. 거기 팬들이 뭔가 이렇게 출연자들한테 뭘 보낸 거예요, 전부 다. 딱 봤는데 왜? 이런 걸 왜 보내지? 그때 조공이죠. 그랬거든요. 그쵸. 전문용어로. 네, 조공. 그걸 출연자들한테 다 주면서 우리 오빠 좀 잘 봐달라. 네. 그런 의미로 보냈는데. 아이돌들이랑 방송하면 배가 부르다 했다면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주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가 2016년이면 사실 이런 문화가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좀 당황했었는데 네. 이렇게 좀 세대가 바뀔 때 이제 과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팬덤 2.0에서 3.0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BTS가 큰 역할을 한 건데 그 사이에 무슨 불안정한 시기나 좀 문제점 그런 것들 없었나요? 우리가 이제 문의 사조를 보면 앞전 세대의 문제점과 한계가 있으면 다음 세대의 사조가 나오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팬덤 3.0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0의 한계가
가 드러났기 때문인데 손담비라고. 네. 미쳤어. 미쳤어. 네. 맞습니다. 그 노래인데요. 그 노래가 굉장히 인기 많았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5살짜리 꼬마가 그 노래를 패러디해서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런데 네. 기획사에서 문제를 삼아서 저작권협회에 그 아이의 보호자에게 소송을 걸었단 말이에요. 아이고요. 지금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좀 더 유명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2차 콘텐츠는 오히려 홍보가 되고 좋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보면 뭐 당연히 소송에서 패소했고요. 네. 문제는 여론의 역풍을 맞았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팬덤 2.0 시대에는 그렇게 같이 만들어간다는 개념의 한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3세대 팬덤을 가장 실감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국민 프로듀서의 등장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내 가수는 내가 만든다. 어? 저도 그때 투표 많이 했습니다. 그 노래가 그 노래가 핑미 원이었죠. 프로듀스 원. 그게 프로듀스 원이었죠. 네. 기억나요. 김춘수님의 꽃이란 씨 아시죠? 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맞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콜링입니다, 콜링. 네. 불러줘서 의미 부여를 해주면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다. 국민 프로듀서라는 의미로 불러줬을 때는 엄청난 팬덤이 되어서 기획자에게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개념인데 이게 바로 심리학 용어에서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 좋아서 하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팬덤의 파워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재밌네요, 팬덤 문화. 네. 교수님, 학교 가서 청강하면 안 될까요? 청강, 네, 하시면 좋죠. 네. 너무 재밌게 이야기 네,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 2.0, 3.0이 가능했던 건 제가 느끼기엔 기술이 그게 됐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댓글을 달 수 있었고 네. 서로 영상을 공유할 수 있었고 투표를 할 수 있고 기술의 발전과 같이 간다는 생각도 사실 살짝 들거든요. 그거는 같이 하면 다 뭐가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오늘 네. 수강료 내고 가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나 지금 강의 준비하시고 강의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심희철 교수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K-POP과 팬덤입니다. 예전에는 팬에게 스타는 동경의 대상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어떤 이상을 대신 실현해주는 신비한 존재였죠. 그런데 지금은 동지, 친구거든요. 쉽게 말하면 동전상련, 이심전심. 네. 그러니까 나의 고민과 나의 입장을 대신 공감해줄 수 있는 스타를 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획사도 이제는 변화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완성형 아이돌이라고 해서 작사, 작곡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아티스트에게 옷을 입히듯이 이렇게 입혔다면 지금은 좀 미숙해도 시작을 팬과 같이 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교류하고 의견을 나눠서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성장형 아이돌의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내 애 키운 것처럼 눈물이 나던데. 저기 언제 저렇게 커가지고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내 애 키운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로 3세대 팬덤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양육. 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양육이라는 개념에는 사실 같이 성장한다는 개념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뭐 BTS를 예로 들면 뭐 BTS의 세계관이 곧 팬덤, 아미의 세계관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BTS의 세계관 보면 청춘의 아픔, 성장,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사실 보면 BTS 자신의 얘기이면서 팬들이 고민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걸 동기화시켰다는 거죠. 네. 이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알 텐데 BTS가 예전에 그 UN 무대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Please Army, Love Yourself, Love Myself. 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팬들이 주인공이 돼서 BTS를 객체로서 소비하는. 그러니까 BTS가 있어서 아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미가 있어서 BTS가 있다라는 맞아. 그 개념이에요. 지금 K-POP을 그 이끄는 팬덤 경제 시장도 되게 엄청난 규모로 지금 발전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팬덤이 이게 그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지금 생산적인 소비자 그리고 주체적으로 그 분석하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소비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능동적으로 제작 소비를 얘기하는데 네. 그 내부에 어떤 코드가 있냐면 디깅 소비라는 코드 있습니다. 디깅이요? 예. 취향을 가지고 파고들어가서 분석하는 그런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팬덤 마케팅에서는 그걸 퍼즐링이라고 그래요. 퍼즐 우리가 예전에 왜 맞추면 되게 재밌잖아요. 몰입하잖아요. 네. 맞춰가는 자기 효능감 생기잖아요. 그 빈칸을 만들면 팬들은 탐험가가 되고 탐정이 돼서 그걸 찾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재미를 느끼는데 몰입하게 만드는데 제가 예를 들면 SM의 세계관, 광야라는 세계관 아시죠? 네. 이 광야의 위치를 SM에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이라는 뮤직비디오에 한 장면에 위도와 경도가 살짝 지나가거든요. 오, 그래요? 네, 살짝 나왔어요. 네. 근데 팬 중에 누군가가 딱 보니까 이거 뭔가 어디지? 라고 해서 그 위도와 경도를 대입해보니까 네. 광야의 위치가 대한민국 서울 성수동이에요. 어머, 어머. 성수동. 와. 왜 성수동일까요? 왜요? 서울에서 한 줄에 있으니까요? 성수동이? SM의 신사옥이 성수동에 있어요. 그걸 이제 그래서? 누군가 찾아내면 와 찾았다. 네. 그러면 막 전달하죠. 이 에너지. 재밌네요. 네, 그러면서 막 소셜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셜에서 우리가 광고한다는 것은 막 돈을 받고 막 퍼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정보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그래요. 막 전달하고 알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심리 있죠. 그러니까 숨겨두는 거예요. 저희 조카는 캐나다에 지금 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캐나다에서. 근데 걔네들도 보면 뭐 토론토 한인타운 몇 시에 거기에서 뉴진스 뭐 음악에 맞춰서 춤춘다 이러면 죄다 모여가지고 춤을 애들이 국적 이런 거 상관없이 음악이 나오면 같이 춤추더라고요. 이 케이팝이 외교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나요? 지금 문화 외교 얘기 해주셨는데요. 네. 2023년 작년 한 해 문화 외교의 획을 그은 가수가 있습니다. BTS. 아니요. 블랙핑크. 아니야, 우리 BTS야. 아니, 왕실의 초청을 받아서 갔다니까요. 블랙핑크. 그래요? 블핑이다, 블핑. 미국의 질 바이든 여사 초청해서 네. 레이디 가가와 백악관에서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무사히 됐죠. 그게 한 번 있었고 영국에는 이제 초청이 돼서 갔어요. 특히 그 국왕에게 훈장을 받을 때 음악 두두두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영국에 관광 가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버킹엄 궁전에 가면 근엄한 근위병들 이렇게 막 장난치고 유튜버들 그거 많이 보잖아요. 근위병의 그 교대식에도 두두두두 음악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프라이드 느낌. 두두두가 뭐예요? 좀 불러주세요. 직접 드릿드릿드릿 그거요? 네네 맞습니다. 문화를 수단으로 외교를 한다. 또는 문화를 수단으로 비즈니스를 한다. 그래서 문화 외교, 문화 비즈니스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그 의식의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우리 연말 시상식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모 대기업 회장님과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 회장님이 그 빈살만 사촌 형님을 만났대요. 근데 사우디 국내는 사촌 형 그분도 왕족이신데 관여하고 국외는 빈살만이 관여를 한대요. 네. 그래서 수천억 투자 받는 것 때문에 네. 대기업 회장님이 사우디를 가서 잔뜩 긴장을 해서 브리핑을 하려고 딱 갔는데 첫 마디가 내 여동생 케이팝 좋아하고 한국어 공부한다. 그 얘기를 한참 동안 하던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머리를 딱 생각해서 연말 시상식에 예전에 BTS에게 수상을 했던 그 사진을 보여줬더니 그냥 게임이 끝났대요. 그냥 얘기 실컷 하다가 마지막에 비즈니스 그냥 도장 찍은 거예요. 이제는 문화가 수단이 아니고 문화가 정말 외교, 정치,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참 감동을 받았던 사연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회현상에는 명과 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팬덤이 굉장히 주체적이 됐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게 권한이 너무 막강해지면 부작용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작년에 모 팬덤이 시위를 했어요. 연애 금지. 아, 진짜. 우리 오빠 연애 금지. 아이고. 네. 오빠 연애 금지. 뭐 그런 현상도 있고, 샤이니인가요? 콘서트장에 뭐 좌석 배치에 불만, 불만을 충분히 가지만요. 그래서 시위에서 콘서트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아이고야.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획사의 권한까지도 월권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소비자 갑질 시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팬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만의 목소리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기획사와 팬덤 간의 균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체계가 있는 기획사들은 이 균형, 위임과 균형을 좀 잘 이루는데, 가끔씩 팬덤의 그 효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고 나중에 기획사에서 돼요. 결정하면, 팬들이 이러죠. 우리가 이러려고 팬덤 했나?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위임과 어떻게 보면 권한들 사이에 적당한 균형,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네. 어딜 가나 그 적당한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하죠. 네. 예, 팬덤이 사실 K-POP뿐만이 아니라 스포츠나 정치권에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정치 팬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드디어 진지한 질문을. 솔직히 얘기를 네. 해야죠. 예. K-POP은 1기, 2기, 3기 오면서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고 또 동시에 복수의 팬덤을 좋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 팬덤은 지금 아시겠지만 네. 너무 좀 몰입돼 있어서 맞아요. 제가 볼 때는 K-POP 1기 또는 마이너스 1기가 아닌가. 네. 그래서 좀 K-POP의 이런 모습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좀 발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팬덤 내에도 보면요. 이 홈마라고 홈마스터들, 그 리더들이 있어요. 네. 근데 K-POP 팬덤은 완장이 아닙니다. 봉사자. 그래서 자기의 셀턴이라고 요즘 신종호인데 개인이 돈이 많다, 유명하다.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없고 네. 모두 N분의 1로 집단지성을 이루어서 네. 그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뭐 그런 문화들이 잘 발전돼 있어서 사실 우리 정치 팬덤도 좀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좀 발전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 팬덤 문화에 대해서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쉬어가는 코너를 준비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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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권소문 권진영의 소소한 질문 시간 준비했는데 우리 교수님 말씀 너무 잘하시니까 네. 두 분이 한번 맞춰주시고 네. 아시겠죠?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퀴즈가 너무 많은데요. 네. 짜잔. 첫 번째 BTS와 저스틴 비버의 공통점은 네모이다. 뭘까요? 뭔 것 같아요? 저는 SNS로 떴다. SNS로 떴다? 이지혜 아나운서? 인기 남자 팝스타다. 인기... 아 그렇기도 하네. 자, 볼게요. 네. 하나, 둘, 셋. 팬 마케팅이다. 팬 마케팅? 교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혹시 사장님이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저스틴 비버 회사를 하이브가 인수했거든요. 네, 진짜? 네, 네. 그래요? 인수했습니다. 하이브가 1조, 현금 1조로 인수했는데 와. 공통점이 있어요. 팬 마케팅, 쉽게 말하면 직거래 팬 마케팅을 했다. 아니 채소 그 마켓도 아니고요.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한국이 북미 시장을 공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언어적 한계가 있는데 네. 사실 원더걸스 같은 경우는 바로 공략을 했죠. 네. 그러니까 아티스트와 팬들이 만나려면 중간에 유통 구조를 겪어야 돼요. 두 개의 권력이 있습니다. 음반 제작자의 권력과 유통의 권력이 있어요. 이 구조를 통과해서 팬들과 만나거든요. 네. 그런데 원더걸스는 정면 승부를 걸어서 사실은 선전을 했죠. 좀 부족했지만. 네네네. 그런데 BTS는 우회를 해서 이 권력을 우회해서 팬들과 직거래를 해서 SNS나 대중적으로 이미 소비자 권력을 통해서 나중에 이들의 권력이 따라오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스틴 비버도 사실은요. 스쿠터 브라운이라는 기획자가 유튜브를 통해서 초등학교 6학년 우리나라 나이에 캐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음반 기획자 유통 그 제작자, 권력자들에게 소개를 했더니 전부 다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유튜브로 캐스팅해서 유튜브로 마케팅하고 유튜브로 해서 유튜브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장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직거래 장터. 팬덤 3.0 개념이 정확하게 예측을 한 거죠.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K-POP 시장 마케팅 트렌드는 네모이다. 뭘까요? K가 빠진다? K가 빠진다? 뭘까요? 마케팅 트렌드요? 네.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자, 하나, 둘, 셋. 정반합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원래는 어려운 개념인데 이게 역사의 발전에 쓰이는 거예요. 정이 나오면 반대가 나오고 다시 합쳐진다. 네. 역사의 반복을 얘기하는 건데 요즘에 핫한 기획자 민희진 아시죠? 쉽게 말하면 K-POP이 트렌드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행하는 음악 스타일이 정이다. 그러면 많은 제작자들은 지금 유행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류로. 그런데 실제 팬들은 빨리 실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의 트렌드가 등장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 정과 반이 합쳐진 새로운 또 융합된 트렌드가 합으로 등장하고 네. 그게 다시 주류인 정이 된다. 그러니까 유행은 돌고 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트렌드가 된다는 건데 실제 네.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네. 소녀시대가 등장하기 전에 걸그룹의 공식은 비현실적인 강력한 컨셉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반대되는 소녀시대가 청바지만 입고 티셔츠만 입고 순수한 이미지에 등장했죠. 그래서 반이 등장해서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잠시 지나니까 소녀시대가 주가 되죠. 그래서 소녀시대 반대. 그리고 이제 합의 개념으로
그 다음에 누굴 기획했을까요? 누구지? 강렬한 레드의 컨셉과 부드러운 벨벳의 컨셉을 합쳐서 레드벨벳을 기획합니다. 아~ 그래서 민희진 대표는 그러니까 트렌드를 따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트렌드 세터라고 그러죠. 트렌드를 미리 읽고 트렌드를 세팅하고 갔어요. 이런 개념. 민희진 대표는 다 계획이 있었군요. 계획이 있었죠. 교수님이랑 얘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네. 네, 지금까지 권진영의 아주 소소한 질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마지막 키워드는 K-POP의 미래입니다. 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지만요. K-POP과 팬덤의 성장은 동행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스타와 팬 사이에 좀 서로 좋은 영향력도 많이 미치고 있겠죠? 그럼요. 우리 K-POP은 그 서구의 팝과는 좀 다르게 네. 선한 영향력, 네. 인성, 겸손 중요시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서구 팝은 뭐 자율, 일탈, 포용 뭐 이런 스타 중심의 문화인데 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은 팬과 아티스트가 같이 만들어가는 문화인데 뭐 기부나 봉사나 선행을 통해서 예전에는 이웃 사랑을 펼쳤다면 네. 요즘은 지구 사랑을 합니다. 아젠다가 확장됐어요. 네. 왜냐하면 K-POP 스타들의 영향력이 이제 글로벌로 확장되면서 BTS, 블랙핑크, 에스파가 UN 무대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내세웠던 메시지가 뭐냐면 인종 차별 문제, 또 탄소 중립 문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책임감, 책무를 이제 가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옛날 얘기지만 서태지의 컴백홈 들으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듯이 진짜 이런 팬덤이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정말 더 좋은 지구를 만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우리가 예능하고 대중문화 그러면 항상 뭐 즐기고 뭐 파괴적인 이런 것만 네. 생각하는데 컴백홈 얘기도 있고 예전에 이경규가 간다 교통질서 맞아요. 그래서 대중문화 속에서 의미를 잘 포함하면 오히려 더 재미있게 네.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교수님 근데 그 K-POP의 성공 요인을 살펴보면요 말씀하신 팬덤 이외에 또 다른 요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위기를 기회로 삼는 역설적 교훈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K-POP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보다 훨씬 저력이 있고 역사가 있는 일본의 J-POP은 글로벌 시장에 왜 우리보다 못할까요? 그러네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은 세계 2대 시장이라는 엄청난 오리콘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그런 엄청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BTS가 등장할 그 10년 전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음반 산업은 일본의 10분의 1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초기 투자 비용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내수 시장이 작은 한국은 굉장히 좀 불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본은 내수 시장에 안주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네. 만들어가는 K-POP 기획자들의 뛰어난 어떤 그런 기획력이 있었다. 이게 우리 멋있네요. 삶의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키워드가 K-POP의 미래거든요. 교수님, K-POP의 미래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까요? 팝은 브리티스 팝, 영국의 팝이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팝이 되었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팝을 우리가 A-POP이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글로벌이 되면 그냥 팝이라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다시 K자를 뺀 팝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K-POP의 소비자 10명 중에 9명이 해외 팬입니다. 그렇죠. 놀랍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의 K-POP의 시장 규모가 10%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K-POP을 수출한다는 개념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다는 네. 것이 방시혁 의장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현지화를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는 K자가 빠진 K 한국에서 만들지 않고 한국 아티스트가 없는 K-POP 그룹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K-POP이라는 걸 가지고 수출하는 개념보다는 한국의 지배 구조를 가지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사로 따지면 자판을 글로벌에서 펼치겠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K를 뗀 팝으로 나가겠다. 이게 이제 앞으로 다음의 숙제인데 우리는 이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와. 멋있네요. 네. 자, 오늘 팬덤 3.0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 뭘까요? 사실 팬덤은 K-POP에서는 팬이고요. 기업에 있어서는 소비자고 정치로 보면 유권자잖아요. 네. 우리가 늘 접할 수 있는데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구심력과 원심력의 반복이다. 그러니까 구심력은 뭐냐면 제작자, 스타 중심, 하향식, 일사불란한 이런 문화를 중시하는 문화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원심력의 시대가 됐습니다. 네. 원심력은 상향식, 다양성, 취향을 존중하고 팬들을 존중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네. 소비자들이 중요한 시대, 소비자들이 중심인 시대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면 적응하는 네. 것이 기업이 됐던, 뭐 연예 기획사가 됐던, 정치권이 됐던 네. 우리의 또 중요한 그런 과제가 아닐까 그런 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네. 자, 진영 씨 오늘 너무 쫑긋 귀를 세우고 들으셨는데 우리 심희철 교수님과의 만남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죠? 네, 재밌었어요. 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우리 교수님 또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네. 네. 언제든지. 연락하면 네. 받아주실 거죠? 그럼요, 그럼요. 네. 나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네. 뭐 데뷔 계획 있으신 거 아니죠? 가수 데뷔? 이제 데뷔하기엔 너무 늙어가지고. 요즘 인생색에서 노래하시다가 약간 재미가 붙으셨어요.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세한 작가님 간단하게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근데 저는 오늘 얘기를 듣다가 네네. 이게 그 K-POP만의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팬덤 경제학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소비자의 기업들 같은 경우도 프로슈머 같은 것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비자 네. 의견을 반영해서 같이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소비자 기업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여기서 이미 K-POP에서 간 게 아닌가. 그럼 이것을 잘 연구하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상품들도 잘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팬덤 3.0 책을 좀 보시면 그런 부분에서도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강의 준비와 함께 사업 계획을 같이 해보신 것 같은데요. 강의는 남자라니까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K-POP 기업들이 이제 K차를 떼고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팬들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응원과 또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외에 나가서도요, K-POP 이야기만 나오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맞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K-POP에서 K 빼고 정말 세계화되는 그날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희철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경입니다. 2023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 지수는 57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모든 이들의 꿈이지만 쉽지 않은 행복으로 가는 길. 오늘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책을 통해 찾아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국회 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책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거짓말을 일삼으며 주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그린 소설 완전한 행복입니다. 책은 제주에서 발생한 전남편 살해 사건, 일명 고유정 사건을 모티브로 완전한 행복에 이르고자 불행의 요소를 제거해왔지만 결국 완전한 행복에 이르지 못한 한 여자, 유나의 일생을 통해 결국 완전한 행복이란 가능하지 않으며 삶에서 마주하는 불행과 불운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책을 읽으며 행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 어떨까요? 혹시 SNS 속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며 나만 불행한 것 같다고 느끼진 않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두 번째 책은 이런 분들을 위한 책, 적당히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해지는 습관인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지만 학생 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트라우마와 함께 ADHD와 우울증까지 앓고 있는 저자. 저자는 자신의 경험과 상담했던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당연해 보이지만 놓치고 있었던 것, 조금 낯설지만 효과적인 방법 등 삶을 바꾸는 40개의 방법을 책에 담아냈는데요. 적당히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해지는 습관. 남과 비교하며 정작 나를 잊었던 지난날은 이제 잊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행복이 어디에서 왔을까에 대한 답을 찾는 책 행복의 기원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자 모든 사람이 바라는 최종적인 삶 행복. 하지만 오랫동안 행복을 연구해온 저자는
과학적 접근을 통해 행복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고 단언하며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살기 위해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된 것이라는 결론과 함께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는 기존의 통념을 깨고자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정작 삶의 행복한 순간들을 무심코 지나쳐오진 않았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우리의 관계를 돌봄이라 부를 때인데요. 모두가 돌봄을 말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돌봄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돌봄 현장을 목격하며 돌봄의 가능성을 사유해온 저자들이 나눈 다섯 번의 대화를 담은 책은 돌봄 위기 사회를 돌봄 사회로 만들어가는 법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우리 모두 마음이 있어인데요. 동물에게도 마음이 있다면 동물도 인간처럼 미쳐버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책은 과학 사학자인 저자가 미친 동물들의 과거와 현재를 연구하며 발견한 것들을 책에 담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성장의 시대 이후 다가온 축소의 세계를 다룬 책, 축소되는 세계인데요. 책은 고대 로마부터 21세기 대한민국까지 줄어드는 인구가 삶에 미친 영향과 함께 인구 감소에서 시작된 전 세계 각국의 축소 현황을 리얼하게 담아냈습니다. 오늘 모이지, 오늘은 행복을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이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도 행복을 쫓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여러분만의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어쩌면 책을 읽는 이 순간도 행복이 머무는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모두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이지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